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네, GT 5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듯이 산뇌이 635가 나왔고요. 산뇌이는 이번 5월 달에 GT분들 구설수 많이 조심하셔야 되세요. 일단 지금 다니시고 있는 조직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조직이나 지금 현재 5월 달에 나와 맺는 인연들,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멀리 하셔야 되는 인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도 역시 강한 이동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나와 심하게 맞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GT는 몇 년생, 몇 년생 이런 그 특정 GT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GT분들은 내 곁에 두고 있는 인연, 그리고 그런 인연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일들 모두 나를 말려죽이거나 혹은 나한테 독성을 뿌리고 있는 좀안 좋은 환경이나 상대일 수 있습니다. 네,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5월 달에 좀 쳐내야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 좀더 자세한 거는 타로 카드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GT분들 주역 타로로 5월 달한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GT분들 지금 카드 모두 나왔고요. 5월달 한 달은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운이 나왔어요. 네, 현재 발전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나 어떤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있다고 하시면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거의 다다르긴 했으나 방해를 하고 있는 장애물 요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리쳐야 되세요. 그래도 신중하신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많이 기다리셔야지만 신중하고, 현재 6월달, 7월달, 여름으로 갈수록 GT분들은 좋은 곳으로 갈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곳을 가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세요.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인연, 내 눈앞에 있는 행복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셔야 되시고, 지인분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소중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 지향점, 내가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나 혹은 내가 거머쥐고자 하는 사업 혹은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어떤 뭐 가게라든가 건물이 있다고 친다면 크게 뛰어넘어야 할 시기예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현재는 5월달은 좀 시원하게 해결이 나진 않고 기다려야 하는 달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바라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꿈꾸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좀 멀리 있습니다. 예, 6월달은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기 때문에 조만간 날개를 다실 수 있을 겁니다. 쥐띠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한번 뽑아볼까요? 현재 큰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쥐띠분들은. 예, 조언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조언. 쥐띠분들에 대한 5월달 조언입니다. 현재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주사위로 뽑아드렸던 나를 괴롭히는 인연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상대방이나 조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통이 막혀 있어서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고요.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결정이 있어요. 본인이 계속 저울질 하고 계셨던 어떤 결정이 있으시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5월 달에는 아, 내가 이제 결단을 실행해야지. 내가 이 부분은 움직여야 되겠다. 혹은 아, 이 사람은 계속 나를 희망고문하고 있으니까 인연적으로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결정들을 빨리 내리셔야 하는 게 5월 달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쥐띠분들. 예, 쥐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띠 하겠습니다. 소띠 5월달 월별 운세입니다. 소띠는 현재 풍뢰익이라고 하는 괴상이 나왔어요. 5월달에 굉장히 좋네요. 사람에 대한 운, 그리고 금전운, 사업운,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5월달은 굉장히 풍성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소띠의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문제는 이 풍뢰익의 풍성함이 5월달 내내 유지가 되진 않아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거머쥐려고 한다면 많은 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상요기 때문에 본인한테 들어온 증가된 돈이나 어떤 운적인 흐름을 좀 주변 어려우신 분들과 나누셔야 되세요. 그게 조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거머쥐려고 하신다면 이 운은 금방 사라집니다. 네, 좀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 카드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띠 5월달 흐름을 카드로 보겠습니다. 네, 카드 잘 보이시나요? 5월달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많이 따라가셔야 되세요. 지금 현재, 멀리 볼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눈앞에 있는 일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시고, 좀 답답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5월달은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물질적인 풍요나 사람에 대한 운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본인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네, 본인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촉, 혹은 조직 사회에서, 혹은 연인 관계에서. 소띠분들은 어떤 촉이 있을 겁니다. 특히 소띠분들은 다른 띠에 비해서 좀 민감하세요. 저 사람은 뭔가 도움이 안될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약간 느낌이 싸하다. 근데 그 느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신다거나 그렇게 되신다면, 즉 살펴보는 일이 없을 경우, 살펴보는 일이 무시당할 경우, 나의 촉을 무시할 경우에 계속 살펴보는 게 나오죠? 살펴보는 게 무시가 될 경우에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띠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혼자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소띠분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배우고 계시지만, 조직에서, 대인관계에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물론 조직의 수장인 소띠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혜를 뜻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다가오는 타인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고 존중을 해 주십시오. 네, 존중해 주시고, 5월달은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꽤 됩니다. 돈의 흐름이 영원히 유지되는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풍뎅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들어왔다가 풍요가 도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셔야 되세요. 그래야 돈이 돕니다. 순환이 잘 돼야 나한테 오래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방황하셨던 소띠분들이 계시다면 드디어 이번 달 5월 달에는 자신의 포지션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조직이 여기구나. 내가 있어야 할 팀이 여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조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일단 연애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미련이나 연민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외를 하신다거나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어떤 감정이 드는 건 아닌데, 억지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외를 하시고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정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과 이별로 잘 하시는 것이 인연적으로는 그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지금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별이나 이동수는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 조직이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싫고 사업장이 싫고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센 조직의 수장을 따라가십시오. 본인이 아직 힘을 키워야 되고 일시적으로 잠깐 운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지 이 조직을 떠날 만큼 힘을 키운 건 아니에요. 사업과 연애운이 조금씩 다르게 조언이 나왔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호랑이띠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5월 월별 운세입니다. 산내의 상요가 나왔고요. 산내의는 산 밑에서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긋날 간인데, 잠깐 멈춰 있고
다음번에 더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상승의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문제는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쉬시는 호랑이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재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계시지만 뭔가 결정이 빨리 나지 않고 혹은 지금 뭐 늘어나는 곳은 다 넣어봤는데 상황적으로 취직이 안 된다 하는 호랑이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은 하고 있으시지만 조직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하거나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 정말 내가 잘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호랑이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호랑이띠 분들은 좀 불안합니다. 현재 상황이. 예,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지금 먹고 있을지 혹은 내가 어떤 조직에 머물고 있는지에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 내가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는 대로 뱉어내고 내가 듣는 대로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니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먹었으면은 좋은 것을 뱉어낼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을 먹고 있으면 나쁜 쪽으로 운이 흘러가는 아주 극과 극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면 당연히 같이 침몰을 할수 있는 운이 되겠죠. 반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조직 곁에 있다면 행운아가 될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될수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좀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 카드로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5월달 월별 운세 타로 카드 흐름을 보겠습니다. 호랑이띠입니다. 와, 다 나왔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5월 달에는요, 여름이 지나면서 호랑이띠 분들은 강한 이동운이 들어오겠네요.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내가 보고 싶어도 보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냉정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5월달 같은 경우는 초나 중순은 괜찮은데 그월 말로 갈수록 좀 힘드세요.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초에는 괜찮아요. 시작은 상당히 괜찮고 강한 운이 들어와 있어서 지난 봄에 겨울에 고생했던 거를 좀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특히 호랑이띠 분들은 직속 상사에 대한 운이 많이 저조해요. 위에 있는 직속 상사나, 내가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사에 대한 운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의상 해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예민하거나 날카롭게 대하지 않도록 태도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힐링이나 어떤 레저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느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떨쳐내셔야 되고요. 특히 휴식이 많이 필요한 한 달이에요. 조금 일찍 휴가를 내셔서 바람을 좀 쐬러 교회를 다녀오셔도 되고, 장거리 여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가 예민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업무적인 영향으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테마는 부정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호랑이띠 분들이 지금 5월 달에 필요하신 조언을 또 추가로 한번 뽑아 봤는데 고민하시던 일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5월 달에 해결되시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여름이 왔을 때 이 부분이 결정이 되실 거고, 현재 나 혼자서 결정이 될 수 없다. 내 외적인 어떤 조직이라던가 바깥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게 여름에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5월 달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의 어떤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은 많이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된 게 아니면 버리십시오. 네, 감수성을 존중을 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과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끼띠 하겠습니다. 토끼띠 5월 월별 운세입니다. 현재 토끼띠 많이 아픕니다. 네, 어떤 아픔이라 하냐면 지나가는 아픔이고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토끼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5월달 같은 경우는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지. 나 이제 좀 너무 힘들었으니까 새 출발하고 싶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던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데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5월달에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조직이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존심 생각하지 마세요.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카드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달 토끼띠 타로카드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5월달 토끼띠 네, 5월달 토끼띠 흐름 나왔고요. 아, 겨울보다도 좋고 봄보다도, 지금 봄에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봄보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별합니다. 그 힘들었던 상황과.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번 달부터 그리고 그동안 잘 놀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셔서, 혹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움츠러 있었다거나 그동안 계속 낮과 밤 중에서 밤과 같은 상황이었다 한다면 이번 달부터는 좀 웃을 수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초보다는 이게 월 하반기에 가서 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본인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나와라, 이제 그만 좋은 곳으로 옮겨도 되겠다라고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막을 꿰뚫고 나오셔야 되세요. 시작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누구나 시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만 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실 거거든요.
새로운 사이클로 이제 운 쪽으로 갈아타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시작했던 투잡의 결과가 잘안 나오거나 본인의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토끼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지금 짚어들고 보여드리는 이 괴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어두웠던 시간 중에서 이제 고개를 터든 게 나의 도와주는 새벽이 들어왔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수호천사가 현재 돕고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특히 5월 하순부터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조운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두 장만 뽑으려고 했는데 세 장이 나왔네요. 그냥 그대로 볼게요. 혼자 계시지 말고, 본인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곁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나서서 내가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한다거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먼저 하는 제안들은 조금 나서지 말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라는 얘기예요. 괜히 나서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5월달은 아까 성장통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예, 5월달에는 뭔가 나한테 놀랄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소식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모두. 지나가는 아픔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짧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밤이 길지 않습니다. 5월달은 행복하실 거예요. 특히 하순부터. 재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도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눈을 좀더 낮추고, 지금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장 그 회사를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더 좋은 포지션이나 더 좋은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연애사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5월달에는 새로운 썸이나 새로운 연애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친구 관계는 괜찮거든요. 먹고 마시고 같이 놀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 진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조금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만 다가가지 않으신다면 이 천화동인 괴처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끼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용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예, 현재 택화역 상요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용띠분들은 조직이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떤 사업장, 그런 현 상황에서 큰 개혁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늘과 땅을 흔드는 변화가 될것 같아요. 혼란기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개혁과 같은 어떤 물갈이 혹은 이런 변동 상황, 회사가 바뀐다거나 회사에서의 조직이나 포지션이 바뀐다거나 위에 있는 큰 수장이 바뀐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찾아오는데 이번 흐름은 5월달 같은 경우에 안정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좀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 카드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띠분들 5월달 흐름입니다. 타로 카드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띠분들 5월달 흐름입니다. 월 중순에 가서 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좀 시끄러운 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순에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될까?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고 짓눌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으세요. 월초에 조직에서 어떤 소문이 돌 수가 있습니다. 뭐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위에 수장이 바뀐다거나 회사가 다른 곳으로 통합이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계신 팀이 분열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소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띠분들 특성상 냉정해져야 됩니다. 네, 사람들과의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것처럼 네, 흘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툼이라는 거는 본인 외적인 사람들, 본인을 둘러싼 그 다른 사람들끼리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휩쓸리시면 안 돼요. 놀랄 수는 있지만 정말 일어날 일인 것인지는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 잘좀 흘려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꿋꿋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5월달 용띠분들이세요. 네. 역시 조언도 소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참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별일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 5월 말이 될 것입니다. 네, 6월달로 가기 전에 5월달 흐름은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는 용띠의 모습이 보여요. 용띠분들 전반적으로 이번 달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니 잘 관리를 해주시고, 예,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본 척.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5월 달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용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뱀띠 5월 월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뱀띠 분들에 대한 괴는 현재 지수사 3효가 나왔어요. 네, 지수사 63효가 나왔는데, 지수사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물이 흘러다니고 산은 병사를 뜻하거든요. 이 63효의 뜻은요, 63효의 뜻은 본인이 만약에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아래에 있는 분들이 즉 부하 직원이 되겠죠. 그 부하 직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하 직원들이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결정까지 심지어 팀장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서, 결정까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정을 하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즉, 아랫사람들의 그 말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입지가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카드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뱀띠분들의 5월달 월별 흐름입니다.
와, 뱀띠분들 지금 흐름이 나왔고요. 월 초반에는 괜찮은데 월 중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참으셔야 되고 내가 연민이라던가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운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데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대로 뚝심을 가지고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필요하세요. 흐르는 대로만 맡겨지지 마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결정을 도와주는 운도 들어와 있고요. 연민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는 연애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어떤 일을 결정을 지을 때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직원의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진실성을 더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할 때 상당히 냉정하게 하셔야 되세요. 냉정하게는 하시되, 포용성은 지니셔야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뱀띠분들의 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개인 사업, 프리랜서, 혹은 사장으로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뱀띠분들의 운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월 초에는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이고 월 초니까 한 10일 정도까지 될것 같은데 이 운들이 용이 6마리가 나르는 상황과 같아요. 잡룡이 아니라 지금 6룡이 모두 떴고요. 그리고 고민하던 일들도 월 초에는 해결이 됩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월 중순이에요. 중순에는 내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결정을 그르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어떤 상황이나 뭐그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이 월 중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협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중립을 좀 지키셔야 되세요. 그리고 월 하순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좀 다를지라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조언을 한번 볼까요? 뱀띠분들은 이번 5월달은 조금 돌을 닦는 심정으로 건너가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내 주변인, 내 연인, 내 친구, 내 가족들과는 좀 결속을 단단하게 하시고 밥도 자주 드시고 대화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일들도 조금 경감이 되실 거고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감이 되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좋은 카드로 나왔는데, 얘는 가미수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가미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위험이 닥쳤는데 또 어떤 위험이 포개어지는 상황하고 같아요. 5월달은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끌려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이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네, 그러면 5월달 뱀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띠분들 진행하겠습니다. 말띠분들 5월 월별 운세입니다. 예, 말띠분들은 지금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택내수 62호가 나왔는데 택리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바다나 연못 같은 것 아래에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머쥐고 싶은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뜻이고 이게 6.25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지 못한 인연 때문에 새로운 인연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셔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새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말띠분들에 대한 조언들은 타로 카드로 좀더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말띠 분들에 대한 상황 타로 카드로 흐름을 좀더 보겠습니다. 5월달입니다. 네, 말띠분들 상황입니다. 지금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초보다는 월 하반기에 가서 조금 어두워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있는 눈들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가족일 수도 있지만 좀 가까웠던 분들, 본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진실된 인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인연들 중 하나겠죠. 옛날 인연들을 다 정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말띠의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의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 왜 나아지지 않지? 왜 내가 가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다다르지 못할까? 그게 리턴이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말띠분들 올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말띠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나 그런 목표가 있는데 금방 오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지수사라고 하는 괴인데, 아까 제가 뽑았던 그 괴랑 뜻이 같아요. 명분이 없다면 리턴이 안 됩니다. 본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운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운입니다.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직장을 출근하지 않는 말띠분들이 계시다면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게으르기만 한 사람에게 하늘은 운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습관의 개선이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힐링 하지만 그 힐링도 노력 뒤에 따라온 게 힐링이죠. 예, 사소한 습관부터 바꾸셔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예, 한번 조언도 뽑아보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테마가 될것 같은데. 네, 욕심이 지나치네요. 욕심이 지나쳐서 지금 본인이 할수 있는 어떤 습관부터 바꾸시고 작은 것부터 해 나가셔야 내가 다가가고 싶은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한 60%, 50% 정도 지금 왔기 때문에 30%, 40% 정도 남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금의 새벽 시간을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택사남 구사효가 나왔습니다. 네, 택사남은 택은 물과 같은 것이라 여자고 사는 남자를 뜻해요. 네, 저는 검은색 주사를 위로 두고 보고 있고요. 택사남 구사요인데, 현재 굉장히 5월달은 아주 좋아요.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좋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양띠분들 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특히 주변 사람들, 주변에 회사 사람들, 사업장에 있는 아래 사람들, 뭐 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 그리고 본인을 빼고 나머지 이성과 동성분들이 모두 양띠분들을 좀 시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귀감을 받고 있고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즐겨도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좀더 자세한 흐름은 주역 타로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띠 5월 월별 운세 주역 타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띠분들 흐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월 초에는 조금 힘들고요. 월 초에는 힘이 좀 붙일 수가 있지만 중순과 하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들도 많고 웃을 일도 많은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일단 월 초에는 사람들이 나의 뜻을 몰라주고 그동안 쌓았던 일들, 내가 도전했던 일들이 잠깐 머뭇거리거나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고 좀 힘이 붙일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분야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거나 또 뜻하지 않은 소문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겪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기스가 난 건 후시든 바르시면 돼요. 중순부터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오셨던 양띠분들이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본인을 위로해주는 수호천사도 지금 가까이 와 계시고요. 하순부터는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에 의한 어떤 초대, 이런 식사 초대도 굉장히 많이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내면자와 상당히 가까워진 달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5월달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언 카드도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지나갑니다. 특히 월초보다는 뒤에가 더 좋아요. 감정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감정을 진실된 감정이라고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대로만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더 다운될 수 있어요. 특히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된 감정을 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지 않게 가시는 분들보다 기분에 의한 기분 그 고조에 따라서 일상적인 어떤 일적인 부분도 좀 다운되는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즉 감정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감정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성급해서 어떤 인연을 끊어낸다거나 성급히 결론을 지으려고 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분들과의 그런 인연들도 다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순서대로 밥에 뜸을 들이듯이 좀 시간을 두고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둘지 마시라는 게 조언입니다. 그리고 성장통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5월달 양띠분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띠분들 더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그동안 아팠던 일들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원숭이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네, 산택손 사요가 나왔어요. 산택손 사요가 나왔는데 현재 전체적인 5월달 운은 3, 4월달보다 조금 더 하락세입니다. 네, 운 쪽으로는 에너지가 좀더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요가 나왔기 때문에 이네 번째 효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나쁜 인연들을 끊어내셔야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예. 내가 좋아하고 있었던 대상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내가 있었던 조직이 그다지 나에게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직을 하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이동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흐름은 주역타로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5월달 원숭이띠 흐름 보겠습니다. 5월달 원숭이띠입니다. 네, 흐름이 나왔습니다. 5월달 원숭이띠 분들은 애정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 설령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으시거나 연애와는 상관없는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3, 4월달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다운이 되지만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특히, 일시적으로 월 초에 잠깐 잘될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게 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나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뽐낼 정도로 잠깐 회복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셔야 되고, 주변에 시기를 살 수가 있고, 나의 뜻에 반해서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쟤 되게 일이 잘 된다더라. 되게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액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과대 포장되어서 없던 소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월 중순에 가서는 뜻하지 않은 어떤 방해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를 배우시거나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연장자분들에게 조언을 좀 받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라고는 한데 이게 뭐 접어야 된다거나 내가 이 일을 한 거를 후회를 할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호천사가 지금 바로 옆에서 원숭이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은 그동안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실 거고요. 5월 하순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나한테 달콤한 말만 해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나한테 달콤한 말을 해주면서 나의 귀를 속이고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번 달에는. 예, 그러면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달은 뭔가를 접거나 뭔가를 과감하게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성실하게 노력하시면 되시고 곧 내가 끓여왔던 냄비가 물이 끓을 조짐이 있거든요. 예, 5월달은 기존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금 80% 90% 정도가 다 왔기 때문에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뽐내지 마시고 그리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주세요. 그분은 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굳이 연인의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친구나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원숭이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월달 힘내세요. 네, 계속해서 닭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네, 5월달 닭띠 분들은 손이풍 사요가 나왔어요. 굉장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산을 했던 것보다 의외의 어떤 실적이나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운으로 확인이 되세요. 나 혼자만의 실적을 구해오면 되는데 팀 전체에 어떤 이득을 가져온다거나 뜻하지 않았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달은 닭띠분들 굉장히 좋으신데요. 좀 더 자세한 흐름은 타로로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달 닭띠분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나왔습니다. 5월달 닭띠분들은 월초에 시작했던 일들이 있었다면요, 처음에 잘 되는 듯 하다가 난관에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큰 걸 맡았는데 그거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실수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에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지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예산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연애사로 말씀드리자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뭔가 썸이나 썸이 막 끝나고 연애 초기 단계? 아직 손도 못 잡은 단계죠?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요.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 마음이에요. 그래서 황당해 할 수가 있어요. 연인의 잠수 같은 게 좀 보이네요. 흐름이. 그리고 사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대편이 연락을 갑자기 끊는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닭띠분들은 이번 달에 정말 자기 표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표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꾹꾹 참지 마시고 좀 외부에 말씀을 하셔야 사람들이 알아요. 닭띠분들은 좀 그런 거를 속으로 많이 삼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은요,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일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괜찮고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걸어 나가시면 좋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이번 달은 좀 그런 이슈들이 많네요. 각띠들마다 확인되지 않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 나의 감정을 해치는 어떤 소식들, 그런 것들은 그냥 쳐내세요. 듣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쳐내시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월 초보다는 월 하순으로 갈수록 흐름이 좋네요. 조언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아, 이번 달에 대한 조언은요, 어떤 진행하는 일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거나, 뭐 재취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거나,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나 목표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좀더 좋은 운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괴띠 5월 월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화풍정 초요가 나왔고요. 화풍정은 현재 지금 큰 마그마 같은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 본인한테 그냥 특정 귀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귀인이 될줄 몰라요. 정말 의외로 내가 성인인데 어린아이가 마치 신이 그 어린아이의 몸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뜻밖의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5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개띠분들 좀더 자세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좀더 자세한 흐름 타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흐름 지금 나왔고요. 어머나, 개띠분들도 이번 달에 짝사랑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연애운이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 연애운이 안정적인 연애운은 아니세요. 좀 불안합니다. 네, 끊어지지 않도록 좀잘 조절하셔야 될것 같은데. 과거의 트라우마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운이 흐지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특히 월초에 시작했던 연애운이 끝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운보다 전체 운을 보는 거니까 너무 경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어떤 분이 귀인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쁜 운들과 싸워주는 어떤 그 방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소중히 대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들어오는 그 인연 자체가. 그리고 월초보다 월 중순에 좀 많이 다운되시는 일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놀랄 수 있는, 내가, 뭐지? 이러면서 조직에서 어떤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던 어떤 일이 잘안 돼서 놀랄 수 있는, 좀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부분이시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위속해서 겪는 일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예, 원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중에 있는 위기를 넘기시게 되면은 굉장히 냉정해지실 수 있는 흐름이 보여요. 냉정해지시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충고나 어떤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는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귀인이 될수 있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독선적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의 손발이 돼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말과 귀에 좀 오픈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언도 같은 맥락이네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소통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가시면 안 되세요.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개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돼지띠분들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상효가 나왔는데요. 풍천소축 귀의 상효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세요. 뭘 접기도 그렇고 뭘 시작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유지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 눈앞에 닥친 거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괴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효 같은 경우는 이 풍천소축이 가장 위에 있는 괴거든요. 위에 있는 효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정말 누구보다 잘 해오셨어요. 근데 욕심이 조금 지나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띠 5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돼지띠는 제가 중간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새로 찍고 있어요. 네, 찍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자. 힘들었던 돼지띠 분들, 5월달에 어떤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지. 주역 타로로 한번 조언을 구하고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이거를 다시 섞었었거든요. 섞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뽑고 있는데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돼지띠 분들은 월 중순부터 조금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신 걸로 예상이 돼요. 현재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준비해왔던 일이 초기로 돌아갈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사이클로 운을 갈아타는 과정이고 앞에 겨울부터 봄까지의 일 때문에 돼지띠 분들은 건강이 크게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그 휴식이 굉장히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앞으로 들어올 운들은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는 흐름보다 본인이 지금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어떤 흐름, 그런 소통의 에너지 흐름을 지금 차단하고 계신 돼지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앞에 어떤 사건을 겪으셨는데,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고, 그게 사랑이 됐던 일에 관련됐다, 매매에 관련된 것이었던 돼지띠 분들은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내셨어요. 힘든 겨울과 그 초봄에 있었던 일도 그렇게 좋은 일들은 없었는데, 누군가가 수혈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돼지띠 분들한테. 그냥 희망적인 어떤 감언이설이라든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현재 지금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5월달을 맞이하셨는데, 5월달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 분들의 위로라던가 그런 힐링이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일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좀 마무리를 짓는 선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셔야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언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두 가지의 조언이 나왔는데요. 현재 예전보다는 좋아지시는 흐름은 맞으시지만 5월달부터 급격하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뜸이 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흐름이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제가 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게를 하시거나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어떤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는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동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뜻이 너무 다릅니다. 거의 반대편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몸은 함께 있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너무 모든 걸 거시면 안 돼요. 그게 나의 뭐 아래 사람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극진하게 모시고 있어도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어떤 실제적인 그런 이득에 대한 거를 공유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세요. 좀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사람은 믿지 마시고 지금 왜이 괴가 나왔는지, 이 카드가 나왔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못할 만큼 큰 사건을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더 암울한 건 뭐냐면, 이 나랑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 시원하게 이별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고 그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고, 그래서 서로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진실된 거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더 말도 꺼내기도 싫고, 운세 영상, 운세 글도 사실 보고 싶지 않다. 이런 흐름까지도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닥으로 간 거를 계속 바닥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신다면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하셔야 되고, 밸런스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 이끌어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내켜야만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가 사람들을 다시 얼굴을 볼수 있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 사람들하고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전체 돼지띠에 대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당당해지셔야 되시고, 더 이기적으로 구세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이하게 다른 띠 말고, 다른 띠에서는 제가 지금 두 장씩만 뽑았거든요, 조언을.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아하. 지금 내가 한 선택들이 좀 너무 섣부른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결정을 해도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모든 거를 단판에 결정지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너무 한꺼번에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6월달 운세 때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